저희 포미테일이란다. 포니테일과 또 시그널까지 잘 봐보셨나요? 저희도 무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범인의 시그널을 느껴봤습니다. 나연 언니, 누구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진짜로 저는 아니니까 정연이나 다연이겠죠. 근데 제 쪽으론 정연이 같아요. 그치, 언니 아니면 정연이니까. 근데 언니는 트와이스 분들도 저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트와이스 분들? 나 나연 언니가 나 찬한 것 같다 할 때까지 언니 의심 안 했어. 찬한 것 같아? 지효는? 아, 난 솔직히 정연이 같아. 나 정연이 80. 나도 정연이 70, 언니 30. 다연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완수는 나연 언니가 더 많았다? 그치? 나 나연 언니가 그렇게 나 같아? 많았다. 모모는 누구 같아? 누구 근데 아까 말해봐. 정연이가 안무 뚫렸다? 찔렸지? 아 정연이 불쌍해지기 시작했어. 보는 거 아니야? 아니 채영이도 나 같아? 나는 잘 모르겠어. 저는 정연 언니 같아요. 왜냐면은 나이도 두 번째로 많고 이제 나 정 11월 1일이네? 아 키가 두 번째로 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이도 두 번째로 많고 또 22살이고 맞아. 채영이가 왜 9였지? 9년생인가 말고 99 19살 그래 19살 키가 제일 작고 9번째로 그러네, 정연 언니네. 그러면 저희 이제 힌트 다 끝난 거예요? 네.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그러면 그 범인이 한 번 더 하나 힌트를 주시면 안 돼요? 범인이 여기서 주시겠습니까? 범인이 아, 여기서 제가 낼게요 막 이러면은 제가 범인이잖아요. 아, 근데 나 나연 언니인 것 같기도 해. 어제만 그렇게 말이 너무 많아. 아, 근데 이렇게 많은 원수분들이 저라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여기서 상품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잘해야 돼요. 근데 상품 필요 없으니까 젤리 돌려달라 하면 돌려줘요? 아 근데 이미 뱃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원수분들이 나연 언니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나연 언니한테 이가 뭐가 포함돼요? 그 말고 또? 또. 아, 이뻐서 이! 이뻐요? 이뻐서 이라고요? 와, 앞니! 아유, 참. 앞니, 앞니. 아, 앞니. 그게. 또 뭐 있어요? 이름에 이가 들어가서 이임나연이라서. 아, 아 그렇구나. 원스 대단해. 그걸 알아맞추다니. 자 그러면은 각자 범인 뽑아보도록 하시죠. 어제처럼 이렇게 두 명 있으면은 이렇게 네. 해요. 좋아요. 원수는 투표 나인 거죠? 아 갑자기 모르겠네. 그러면 물어보자. 언니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여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정연 언니는요? 자기 아니면은 누구인 것 같아요? 근데 그죠? 근데 나는 트둥이들이 정연이를 뽑을 걸 알고 있어. 다현이가 두 번째로 키가 작고. 하긴 근데 왜 나현이는 갑자기 뺐어? 그러니까 너무 자꾸 빠지는 거야. 나현이는 왜 자꾸 빠지는 거야? 왜 빠지는 거야? 그냥 당당하게 딱 와. 일단은 범인 저는 아니니까요. 트둥이들 믿습니다. 일단 근데 나현 언니한테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얼마나 수상적인 행동을 했길래 오늘이랑 어제랑 둘 다 이렇게 범인으로 지목을 같은 됐어요. 자리. 근데 저는 같은 되게 자리. 억울한 게 봐봐요. 저는 진짜 노래도 열심히 부르고 기차도 진짜 열심히 하고 저것도 진짜 열심히 했다요. 근데 의심받을 진짜 열심히 의심받을 행동이 없는데 왜 의심하셨어요? 이뻐서. 예뻐서래. 아 그러면은 이 두 명은 예뻐서 범인이고 아. 이제 나머지 일곱 명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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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알겠어요. 기분이 오케이. 좋구나. 아니야 다현이 너도 후보야. 고마워요. 왜 너 자꾸 빠져? 알겠어. 그럼 나 범인 해줘서. 아니 무슨 한 번 더 물어보면 안 돼? 그래 한 번 더 물어보자. 내 함성이 뭔가 줄어들었을 것 같아. 그 전에.
다현 언니는 누구인 것 같은데요? 저는 왜요? 왜냐면 이라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이유가 많아요. 이라는 게. 그리고 오늘 또 정연 언니가 후드티를 입고 왔고. 너도야? 그리고 새로 두 번째 줄이고. 너도야? 그리고 너는 키가 두 번째로 작고. 나 소름 끼치는 거 하나 발견했어. 뭐? 어? 뽀송이 나나니. 나연 언니네. 나 그러면 나연이. 갑자기 나연이. 나연이. 근데 내가 조용히 해야겠다. 어제 내가 9가 키가 9 마지막이었고 뒤에서 언니가 두 번째로 작고 언니가 두 번째로 크잖아. 2에서 약간 아, 키로가 내가 그래 키로. 맞아. 근데 어제랑 똑같이 할까? 아니야? 나는 아니라니까. 그리고 정연이가 이 중에서 제일 숫자 2에 관련된 게 많아. 맞아요. 그래서 그래. 왜냐면 나현이면은 7로 했을 것 같아. 아, 찌면 너무 잘. 아, 그런가? 찌면 나현이밖에 없지, 그치? 다현이. 나 범위 안 그럼 정현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명 후보였던 거야. 뭔가 이가 너무. 그래, 원스 힌트를 한 번 더 받아봅시다, 저희. 원스한테 물어보고. 자, 정현이가 범인인 것 같은 원스. 하나, 둘, 셋. 어, 많아진 것 같은데? 다현이가 범인인 것 같은 원스. 하나, 둘, 셋. 어, 갑자기 많아졌어. 많아졌는데 아까보다. 그래도 정현 언니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나연이가 범인인 것 같은 원스. 하나, 둘, 셋. 나연 언니가 더 많아. 어, 많은 거. 아, 제 생각에는 나연 언니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원스. 왜 모르네. 아, 진짜 누군지 모르겠어. 범인 같구나 내가. 자, 그럼 범인은 바로 오늘은 진짜 하죠. 맞추고 싶다. 쓰죠 뒤에. 그치. 그럼 정연이. 아니 너무 심하다. 말 들어갔어요. 쯤이야. 쯤이 너무 거예요. 너무 두꺼워. 두 분 다 눈을 감고 입도. 아, 또 눈 감아야 돼요? 네, 그럼요. 또 입도 감아야 돼요. 앞에 보면 안 보여요. 아, 누굴 것 같아? 난 솔직히 어깨 올리는 건 뭐죠? 모르겠어요. 누굴까? 내가 보니 이를 잘 생각하지. 이를 미쳐버릴 것 같지. 이거 포함돼 있고 힌트가 이제 이밖에 없어. 이, 여기서는 이상한 게 맞지 말아주실래요? 원수분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정연이한테 버디타치가 과하세요. 자, 다현 씨. 이가 뭐라고요? 어? 정연이가 22살. 키가 두 번째로 22살. 나 두 살에다가 두 번째 나 정. 그래 정연 언니라니까. 우리 오늘은 상문 탑시다. 마지막이니까 우리 여자면 어? 자기 선택대로 하는 거니까. 자 이제 뒤에 돌면 되나요? 아직요. 자 원수분들 엄청 좋아하신다. 자. 입이 귀에 걸려 있어요. 어 나는 없는 거 같아. 둘 셋. 아싸. 그래. 아싸. 맞으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선물 있어요? 저희가 맞으면은. 저희한테 선물 그 선물 줘요. 우리가 맞으면 우리 둘한테 주는 거야. 어 그럼 난 정연 언니한테. 근데 나연 언니 너무 좋아했어 지금. 좋지. 안 들켰으니까. 이제 끝난 거잖아요. 빨리 확인해요. 아 뭐야? 아직 안 왔지.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 아직 제대로 지목 안 해. 저 마지막 한 명 남았는데. 아 그냥 주목하세요. 포함 돼 있어. 아는 나연이가 지금 세 명 세 명 아니야? 모르겠어. 아니 너가 나를 지목해도 정연이야. 그치 정연 언니가 범인 아니에요? 아 나연 언니가 봐. 아 진짜. 아 진짜 모르겠네. 끝난 거 아니에요? 범인 지금 화면으로 만나봅시다. 아 나연 언니. 맞췄어 또. 그래. 나연 언니구나. 나오고 있네. 나오고 있네. 언니를 잡고 있네. 그래. 아. 빨리 영상 틀어줘. 아니 정연 언니가 지금 안 왔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누구로 뽑은 거야? 정연 언니를? 정연 언니 아직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화면에? 잠깐만. 정연 씨가 아직 없으니까. 네. 언니네.
그럼 저희 끝난 거예요? 이제 다 그냥 된 거예요? 우리 이겼어. 어쨌든 우리가 정현이를 제일 많이 골랐으니까 정현이로 해야지. 그러면 싫은 것처럼 말해. 아, 정현인 것 같아. 난 정현인 것 같아. 나도 정현 언니. 사실 아직 정현인 것 같아. 나는. 저랑 머머 언니, 나연 언니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얼른 연 만약에 나연 언니면 주실 의향 있으세요? 뭐 세 명에서 나누는 건 괜찮아요? 에? 그럼 언니인가 봐. 언니 맞나 봐. 맞네. 보시죠. 보시죠. 자꾸 왜 저를 찍어요? 아! 유통이한테 그랬잖아. 나 처음부터 그랬잖아. 서브웨이. 역시. 뭐야? 나연 언니 왜 그래? 마지막 뭐였어요? 아니 그냥 죄송하다. 맞췄다. 어. 우리 처음부터 같은 났다. 팀이었었어. 처음부터 정연이었어. 내가 범인이야. 미안하다. 티났어. 아니 언니 곰돌이 왜 가져간 거예요? 에? 곰돌이 왜 가져간 거예요? 젤리는? 젤리? 네. 먹기 싫어가지고. 먹기 싫어서 버렸어. 어, 진짜 청소했지, 청소. 청소했지. 청소했는데 모르고 젤리인지 모르고 막. 아니야, 다현이가 먹다가 책상 위에 많이 흘렸나 봐. 그래서 버렸나 봐. 이해 가. 너 마음 알아? 저는 곰돌이 젤리에 손도 대지 않았는데요. 저는 진짜 결백해요. 여러분 진짜 어제랑 오늘이랑 제가 똑같이 저는 결백하잖아요. 제가 그럼 정현 언니가 범인으로 이제 저희가 많이 지목했잖아요. 네. 그럼 상품은 저희가 어, 나는 가져가는 겁니다. 진짜? 범인인데 우리가 이긴 거야? 아, 아, 여보세요. 우리 여보세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나를 뽑았으면 어쩔 뻔했어 정말. 근데 왜 이렇게 연기를 하세요? 이겼는데 범인처럼 연기를 많이 하니까 마지막이니까 그냥 재밌으려고. 나는 완수해. 상품 뭐죠? 완수. 상품 와. 와 대박! 오 예. 아 치킨 주문권 이쪽 거야. 우리 다섯 명이서 먹는 거지. 아, 너 우리가 왜? 한 팀이었어. 나는 또 빼는 거야? 그럼 나는 무슨 죄야? 이리와 그럼. 너 저리 가. 정현 언니는 왜죠? 어? 우리 한 팀이었어. 우리 범인 아니지. 아니죠. 범인 한테 가보자. 아 범인 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정현 언니는 아니죠. 아니야 범인 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상. 에? 아 언니가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거는? 한입 주기. 아, 한입으로? 한입. 괜찮지? 한입 사랑의 한입. 괜찮지? 그럼 결국은 나오면서 다 치킨 거 같은 거네요, 그러면은. 다 같이 먹는 어차피 걸로. 이거 시키잖아. 매니저 오빠가 또 시켜줄 거야, 이쪽 팀 불쌍해서. 어쨌든 멤버들 우리가 이제 또 평소에 마피아 게임을 굉장히 즐겨 하잖아요. 우리 원스들도 다 알고. 네. 그래서 이걸 또 팬미팅에 저희가 투표해가지고 이거 하자 해서 이렇게 저희 의견으로 진짜 해본 건데 어땠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너무 많았는데 우리 멤버들은 어땠어요, 모모 씨? 모모 씨는요? 어 저는 맞출 수가 없어서 완수가 나의 언니를 너무 지목하길래 나는 완수 의견을 들었지. 오 그럼 뭐가 되냐? 자 쯔이 씨 어땠어요? 저는 정말 나연 언니인 줄 알았는데 되게 범인. 처럼 연기를 하셔가지고 아니어서 아쉬웠네요. 저는 마지막 빼고 범인 척 연기한 적이 없어요. 결백합니다 여러분. 언니는 말이 많아서 그런가 봐. 근데 말이 없으면 또 범인이라고. 어 그니까 맞아. 언니는 어떻게 해도 범인인 거. 그럼 우리 정현씨 범인이었던 정현씨는 어땠어요 오늘? 아니 처음부터 너무 의심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당황한 거야. 집에서 내 마음에?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내가 문 그거 정말 못 열었거든? 근데 너무 빨리 끝난 거야. 되게 의심해. 맞아 근데 한 번에 약간 그랬어. 이렇게 됐어. 아니 진짜 당황했어. 그 인간 컬링은? 인간 컬링 열심히 한 거야?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일부러. 그래, 맞았어, 그치? 일부러 했지. 야, 나 그 노래 부를 때는 리듬 못하게 했지. 어. 그치. 맞아. 범인은 정말 됐어. 일을 많이 했어. 내가 눈치가 없는 거네. 그래서 많이 의심 받았잖아. 자, 그러면은 우리 정현이의 마음을 노래한 저희 3집 타이틀곡 어떤 노래죠?
띠띠 이런 내 맘 모르고 나무해 나무해 자 띠띠 렛츠고 고